관건이 되는 것은 수능 최저 등급입니다. 등급만 맞추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수능 최저의 대학이보다는 목표하는 대학을 정시로도 갈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셀 강남에서 6월부터 수능까지 공부하여 전북대학교 치의예과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 일반 학생으로 합격한 정재원입니다. 길었던 수험 생활을 마치니 아주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충분한 자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취약한 과목만 따로 단과를 들 수 있다는 점에서 러셀 학원을 선택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만 단과를 들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 요소였습니다. 내신을 열심히 준비해 좋은 성적을 가져야 함은 기본이고 관건이 되는 것은 수능 최저 등급입니다. 등급만 맞추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수능 최저의 대학이보다는 목표하는 대학을 정시로도 갈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취약 과목을 버리고 나머지 과목에 더욱 신경을 쓸까 고민했었는데 그러면 정시로도 그 대학을 가도록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버리게 되어 결국 그 과목을 버리지 않고 모든 과목을 끌고 가는 선택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취약 과목이 최저를 맞추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먼저 국어 학습법인데요. 국어가 저의 취약 과목이었는데요. 국어 공부할 때를 제외하고도 평상시에도 틈틈이 기사를 읽거나 책을 읽는 등 활자와 글에 끊임없이 노출되게 했습니다. 또한 문장 하나하나를 읽어도 대충 넘기지 않고 문장이 내포하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양의 활자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훈련을 하다 보니 점점 실력이 올랐습니다. 다음은 수학학습법인데요. 개념 학습할 때는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식이 있으면 하나하나 증명해보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저 스스로 깨우치려고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문제 풀 때는 알고 있는 개념을 바탕으로 비약 없이 논리를 전개하는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풀이를 꼼꼼히 보되 수학 문제 양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문제풀이 양도 수능 수학에서 아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영어 학습법인데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하루에 몰아서 공부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조금 공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에서 말했던 국어 공부와 같이 한 문장 한 문장 읽을 때 그 의미를 명확히 알고 넘어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탐구 학습법인데요. 저는 물리학원, 화학원 과목을 응시했는데요. 이 과목들은 개념을 한번 익히고 문제풀이 단계로 넘어가 개념을 다지고 어려운 문제 푸는데 연습을 했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풀이를 익혀놔 수능 시험장에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만나도 끝끝내 풀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시기별로 학습한 방법인데요. 6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취약 과목인 국어만 공부하고 이후에는 국어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되 전 과목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평 이후에는 전 과목의 균형을 맞추는 데 공들였습니다. 한 과목당 최소 공부 시간을 정해놓고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제가 가장 취약했던 과목은 국어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너무 안 읽어서인지 성적도 잘 안 나오고 실력도 잘 안 올랐습니다. 제가 국어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기출지문과 사설지문의 역할을 달리한 것인데요. 기출지문과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장 한 문장 읽어가며 왜 이 문장이 쓰였는지 또 이 문단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고민하는 등 분석하는 마음가짐으로 학습하였습니다. 문장 하나를 읽어도 대충 넘기지 않고 문장이 내포하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사설지문은 기출지문을 통해 얻은 독해 방법을 적용하고 이를 공고히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했습니다. 먼저 탁 트인 공간이 저에게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넓은 공간에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자극을 받고 흐트러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간표가 수능 때의 시간과 같은 시간표여서 스스로 모의고사를 볼 때 용이했고
또 생체 리듬을 수능과 유사하게 하는 데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메가대성 프리미엄 모의고사를 주기적으로 보는데요. 이때 실제 수능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응시했더니 오히려 실제 수능에서는 덕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덜 떨렸던 것 같습니다. 또 담임선생님이 계셔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제 상황에 가장 알맞는 대학 전형을 소개해준 점이 좋았습니다. 정시로만 대학을 가려고 하던 중 담임선생님께서 제 내신 성적이면 수시로도 목표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결국 덕분에 결과가 좋게 나와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쉬는 시간 등에 마주칠 때 항상 저에게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아 주셨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원에서 방역을 꼼꼼히 한다고 제가 잘 알 수 있도록 공지해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확진자가 강남 러셀을 방문한 적 있었는데 그때 확진자의 동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생들이 취해야 할 행동을 명확하게 알려주어서 계속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9월 모의고사를 망쳐서 아주 힘들었는데요. 평소의 실력을 믿고 수능 때는 이렇게 안 망치겠지, 액땜했다, 구망수잘이라 생각하며 넘겼는데요. 이렇게 생각함과 동시에 저의 부족함을 간과하지 않고 왜 망했는지에 대해 긴 시간 고민하고 분석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대학 대입 기간이지만 눈앞에 있는 할 일을 열심히 해나가다 보면은 충분히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잃지 말고 또 자신 스스로를 믿으세요. 파이팅!